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중3이라 교과 정기출판사 1-2단원 보고서 쓰기와 쓰기 올리시키기 단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원은 특별한 지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자료 보고서, 그다음 쓰기 윤리에 관한 내용만 간단하게 확인해 두시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보고서란 어떤 주제에 대하여 대상을 관찰, 조사하거나 실험하여 그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쓴 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행한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체계적으로 글을 써야 함. 그러한 보고서의 구성 요소는 일단 구성 단계가 처음, 중간, 마지막, 끝으로 되는데, 처음 부분에는 주제, 조사의 내용,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기간, 대상, 방법 등을 제시함.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육하원칙이죠? 육하원칙 사용함. 중간 부분에는 사실을 제시하는 부분과 사실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으로 나누고 보고할 내용을 정리하고 결과를 제시합니다. 끝부분이 아니라 중간 부분의 결과를 제시합니다. 그다음 정리한 내용과 관련된 도표, 그림, 사진 등이 있으면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야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록하며 보고하는 사람과 사람의 의견과 소감을 밝혀야 합니다. 그다음 보고서 쓰는 과정 뭐 간단한 학교에서 뭐 서술형으로 출제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탐구 계획 세우기, 두 번째 탐구 활동하기, 세 번째 보고서 쓰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쓰기 윤리란 글 쓰기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 뭐 그런 거죠. 저작권을 위배하면 안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함부로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것. 뭐 이러한 상식이죠.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감과 다른 사람이 생산한 글이나 사진, 영상 등 직접 생산물에 대한 존중이 곧 정직한 글 쓰기의 자세. 그것을 쓰기 윤리라고 합니다. 서술형 문제 간단하게 하나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뭐 보고서의 개념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쓰기 윤리의 개념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도 출제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한번 볼까요? 방금 살펴본 쓰기 윤리의 필요성을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 조건은 뭐뭐 때문이다의 형태로 서술해라고 했는데 타인이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다양한 자료들은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